여기 옥상에서 번지 점프하기 뭐 이런 거 어때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네. 많이 없으시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수업이 끝나가지고 문화관에 좀 쉬러 와봤는데 사실 피디님이 불러서 그래서 테라스에서 가서 한번 쉬어볼까요? 가시죠. 저기 사람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보물찾기 하고 있는데. 보물찾기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네. 네, 좋아요. 네, 그럼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 3년 차고요. 덕큐그룹이라는 연구실에 있습니다. 오, 이름이 특이하네요. 그래서 아무도 연구실 이름을 보고는 여기가 대체 뭐 하는 연구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긴 해요. 좀 소개 간략하게? 복잡계 네트워크 과학으로 문화예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재밌는 연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재밌어서 오는데 들어와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들어왔을 때 보물찾기 하고 계셨다 했잖아요. 네. 왜 하셨어요? 이번 크레이지 데이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 중에 보물찾기도 있었더라고요. 크레이지 데이요? 크레이지 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네, 미쳤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상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만 정말 미쳐서 이상한 아이디어를 한번 재밌게 실천해보자, 그런 날을 한번 기획해보면 재밌겠다 하는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 이상하고 미친 아이디어를 내자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 다음 뭐 해요?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대상을 탔는데,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학교에서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헉, 대상이요? 그거 1등 상품이 몇백만 원씩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와, 무슨 아이디어인데요? 카이스트인의 생각의 지도를 만드는 아이디어인데요. 누구나 카이스트 사람들이라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또 서로 다른 생각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결해보는 거대한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보는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럼 주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주제가 담길 수 있어요. 학문적인 거 말고도 그냥 평소에 하는 아주 사소한 생각들? 네, 맞습니다.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웹툰이나 영화, 음악, 작은 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스토리를 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꿈이세요? 아, 작가가 꿈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소설 공모전에 또 당선이 돼서 이제 작가 일을 하고 있어서. 아, 이미 작가이신 거네요? 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행사 가면 뭐가 좋아요? 행사 가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아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상품 같은 건 없나요? 아, 상품 있습니다. 아, 진짜요? 뭔데요? 읽으면 되나요? 아. 행사 참여자 전원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드리고요. 팀 단위로 참여하시면 치킨이나 피자 쿠폰, SNS 홍보해주시면 대상은 갤럭시 탭, 최우수상은 아이패드 에어를 드리고요. 누가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추가했는지를 평가를 해서 1등은 애플워치, 2등은 접이식 전동자전거, 3등은 닌텐도 스위치를 드립니다. 근데 제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면 본인이 하면 1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에 어떤 생각이 담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해봐야 합니다. 참여하실 거죠? 그래도 참여는 해야죠. 혹시 그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는 얼마가 들어있나요? 5,000원권. 기본적으로 5,000원 주고 시작하는 거네요? 네, 100% 확률로. 일단 참여만 하시면 스타벅스에 가실 수 있습니다. 되게 괜찮은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 칼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크레이지 데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하셔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공모전을 쓸 때도 쓰셨겠지만 기대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기대를? 일단 좀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적인 루틴 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크레이지 데이 실행으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뇌를 프레시하게 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각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네네.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자신의 생각을 이제 노드로 추가하고 서로 다른 노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연결지어서 입기도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노드를 추가하거나 엣지를 입거나. 컴퓨터? 이런 것도 사용하는 건가요? 웹페이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웹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노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기만의 생각을 적어서 그 생각이 노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행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저 몰랐어요. 저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웹페이지 접속해서 참여하는 건 맞는데요. 카이스트 식당에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온오프 동시 이렇게 진행 뭐 이런 느낌인가? 네. 어떤 아이디어를 쓰면 좋을까요? 전에 TV를 보다가 김영하 작가가 창의성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고 하면은 책상이랑 관계없는 단어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말하는 거예요. 책상으로 시작하면은 저는 아메리카노. 아,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랑 관련 없는 단어를 또
이제 얘기해 주시고 나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나가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발산적인 사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김영하 작가가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일깨우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거랑 좀 비슷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니까 일렬로 쭉 연결짓지만 말고 쭉 발산적으로 나아가다가 마지막 단어랑 맨 처음에 시작했던 단어를 잇는 거예요. 굉장히 관련이 없는 단어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 개념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이제 이어보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식 기반의 지식 그래프에서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었는데 하는 거를 한번 이어보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크레이지 데이 행사 때 카이스트 콘텐츠 네트워크에 추가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 옥상에서 번지점프하기 뭐 이런 거 어때요? 진짜 해보고 싶으세요? 네. 겁이 많이 없으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쓰면은 그걸 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아쉽네. 서현 씨가 도서관 옥상에서 번지점프 하기라는 노드를 추가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노드를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막 추가할 거예요. 카이스트 옥상에서 나는 원동상에서 하기, 번지점프 말고 클라이밍 하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스펙타클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게 생각이 합쳐지면 크레이지 데이 공모 1등 수상자님 김한라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